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플레절렛 이렇게 하면 난다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플레절렛 10명 중에 6명은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왜냐? 4명의 분들, 10명 중에 6명은 난다, 4명은 그 왜 안 나나?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기초적인 게 잡힌 분들 그 6명은 될 거예요. 근데 어디서 딴 이 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 영상에 앙부 시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가 잘 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플레절렛 어렵지 않게 나실 겁니다. 우리 회원님들, 우리 색소폰 지금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 플레절렛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. 저렇게 소리를 내시면 다 냅니다. 왜냐? 기초적인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. 아시겠죠? 자,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.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놓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잘 시청해 주십시오. 플레절렛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옥타브 알토 같은 경우는 3옥타브 파샵까지 운지가 있어요. 핑거링이 누르는 그 버튼이 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는 다 삑살입니다. 그럼 내가 뭔가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를 누르면, 뭐 요즘 새로운 악기들은 솔 까지는 어떤 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솔 이상, 나머지 이제 보통의 악기들은 파샵까지 되어 있는데 솔, 라 이런 거 날라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, 일단은 요렇게 연습을 하면 플레절렛이 나더라.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너무 간단합니다. 일단은 이 플레절렛에서 소리를 내잖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아래 입술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보다 아래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. 이게 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? 이렇게 턱을 내밀어서 아래는 조금 깊게 들어가고요. 아래는 깊게 들어가고 위에는 좀 짧게 되면 이런 느낌이겠죠. 이렇게. 이런 상태에서 너무 센 바람 말고 살짝만 요 솔이라는 운지를 딱 잡고 이러면 안 나요. 소리 세게 하면, 왜냐면 너무 예민하니까 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럼 계속 선생님 소리 계속 이렇게 내야 돼요? 아니요, 이렇게 내서 아 소리 나는 느낌이 어떻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돌아와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. 계속 솔. 그래서 저는요, 이 색소폰을 불 때 플레절렛 솔 라 이렇게 불잖아요. 그러면 하고 솔 라 시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러면 몸을 막 이렇게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. 두 가지라고 봅니다. 이렇게 해야지 소리를 내는 사람, 이렇게 뭔가를 짜내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나는 사람. 하나는 멋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멋 내는 사람이다. 근데 그거는 알아요. 아,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잘 내는데 그게 멋이구나.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이 소리를 내는구나. 플레절렛도 마찬가지. 1옥타브와 2옥타브, 3옥타브 편안하게 소리 내듯이 플레절렛도 나야 됩니다. 그런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플레절렛이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내기 위한 그 느낌과 그것들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나야 되잖아요, 그 소리가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각도로 하니까 소리가 나더라라는 저의 어떠한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각도만 꺾어주면 됩니다. 조금 고개 올라야 되겠죠? 이러다가 좀 불안해도 괜찮거든요. 왜냐면 일단 소리가 나니까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점점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이거를 불라고 그 플레절렛 내잖아요? 근데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내요.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볼에 빵빵하게 넣어가지고. 그냥
그냥 불던 대로 불어야지 왜 볼에다가 빵빵하게 뭔가를 다른 걸로 해서 올리냐는 거예요. 꺾어요. 두 가지입니다. 소리를 못 내거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는 거나 아니면 멋이거나. 그건 보면 알아요.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만 틀면 충분히 플레절렛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다. 제가 레슨했던 분들 플레절렛 들어가서 플레절렛을 사용해서 연주하시는 분들 플레절렛 소리 잘 내시더라. 어렵지 않게 너무 많이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. 충분히 소리는 나더라. 단 그거에 대한 확률 내가 연주를 딱 했을 때 그걸 실수하지 않게 내는 그거에 대한 연습은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소리가 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.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. 소리를 내는 방법. 아시겠죠? 자,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색소폰 교재를 만들었어요. 요 댓글창 한번 봐주실래요? 댓글창에 보시면 저희가 또 색소폰 교재를 파는 링크를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색소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악보집도 많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. 종류가.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떤 게 있나 보시고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색소폰 또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